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르의 삶 오마르입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하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아주 말주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탁월하게 재능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해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글로 정리를 하고, 말을 길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말만 잘라붙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창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면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살피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팁은 팁이라고 해두죠. 특별한 건 아니니까. 대화 중 상대방이 나를 사려깊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팁입니다. 오마르 예삼. 여러분, 말을 할 때 뭐가 가장 두려우신가요? 저는 묻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가 도중에 씹히거나 잘리는 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게요. 화자 자신의 문제,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구성원들, 즉 테이블 내부의 문제, 마지막으로 테이블 외부의 문제. 첫 번째로 화자 자신의 문제. 이건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가 별 흡입력이 없거나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죠. 또 시작은 괜찮았는데 길어지면서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야기가 힘을 잃는 경우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짧아도 재미는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테이블 내부의 문제. 충분히 들어줄 만한 이야기인데도 듣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자기들끼리 저쪽에서 다른 말을 시작하고 거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 외부의 문제.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야기가 주목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도중 음식이 나와서 접시를 이리저리 놓으면서 산만한 분위기가 되거나 늦게 도착한 일행이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이유들로 이야기는 허공에 흩어지고 상황에 묻혀버립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 민망하고 주눅이 들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은 여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화자의 이야기가 지금 묻힐 위기에 놓였어요. 제가 드리는 팁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노잼의 죄를 묻자면 그건 화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망한 건 망한 겁니다. 원래 노잼인 이야기를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원래는 재밌는 건데 타이밍이나 상황적으로 운이 없어서 묻히는 이야기, 그런 걸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오마르 예삼. 간단합니다. 주변 상황 변화에 반응하지 말고 화자의 눈을 맞추고 계속 이야기를 경청해주세요. 저쪽에서 다른 말을 시작하거나 음식이 나와서 분위기가 산만해질 때 이야기가 힘을 잃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화자 자신입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고민이 시작되죠. 아, 이거 그만 접어야 하나? 아니면 야,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해볼까? 그럼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할 만큼 뭐 크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난 이 얘기를 끝까지는 하고 싶어. 짧은 순간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 화자에게 오늘 가장 사려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선이 중요해요. 걱정 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지금 네 얘기를 듣고 있어 라는 느낌의 시선. 그리고 좀 자기적일 수 있지만 턱을 개거나 이렇게 끄덕끄덕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행동으로 화자를 내 쪽으로 인도시키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그러면 화자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시선과 몸을 돌립니다. 이미 다른 쪽은 잡담을 하거나 새로 온 일행과 인사를 하느라 화자에게 관심이 떴거든요. 자, 화자가 살고 싶어서 나한테 왔습니다. 조금 더 독려를 합시다. 멘트 길 필요는 없어요.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냥 계속해. 아, 그래서? 아,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할 거 있습니다. 힘이 되어준답시고, 야, 너희들 얘 얘기하고 있잖아, 집중 좀 해, 이런 씨발. 절대 아닙니다. 그건 화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시가 내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받아 넘기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됩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눈은 고정. 눈이 가장 크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자,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유지해주면 잠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포커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용하게 다시 구성원의 한 명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됩니다. 티낼 필요 없어요. 화자는 분명히 기억에 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사려깊은 모습을. 물론 흩어진 포커스가 안 돌아오면 그냥 우리 둘만의 대화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아, 그랬구나 하고. 말을 잘하고 싶으면 우선 다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윤리나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드립이나 끼어들기, 주워먹기도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알아야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말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려면 상대가 나와의 대화가 즐겁다고 느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역시 남의 말을 경청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 실전에서 잘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